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진학하려면 따져봐야 할 요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약 부모가 외국 태생이더라도 결혼하기 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자녀가 다문화 자녀 전형에 지원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한편 외국에서 초중고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일부 대학은 지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대입 전형을 준비하느라 고충이 많은 수험생을 위해 TBS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제작팀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맞춤형 진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8일 시민청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다문화 가정 수험생과 학부모가 지닌 궁금증과 오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전형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수능을 봐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이번 설명회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미처 풀지 못한 궁금증을 다시 해결할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조금 더 기회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부 많이 얻었습니다. 단지 조금 너무 상위권 학생이 대상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고 그보다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 애들이 어떤 대학교 갈 수 있는지 얘기했었으면 합니다. 이에 TBS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가정 또는 학생들, 학부모님을 위한 무료 상담 열어놨으니까요. 이거 활용해보시고. 한편 설명회와 상담을 통해서도 접하기 어려운 입시 노하우는 TBS가 최근 출간한 결정적 코치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받고 대학가자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수험생이 생생한 대입 스토리와 전략을 전합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네.